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부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부류의 복이 나옵니다. 복이란 타고나는 것이냐,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냐. 참 이 문제가 제가 학생 때부터 항상 그 논쟁거리고 또 토론거리였습니다. 또 옛날에 어느 목사님들 모인 데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스님이 딱 올라오더니 나도 한마디 좀 하게 해주시죠. 아니, 그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나도 한마디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스님이 거기서 외치고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너무 좁은 한 길에서 딱 밀어서 그냥 딱 거기 머물러서 더 이상은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나가지도 말아라. 딱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한 면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불경의 달마경에 1장에 그런 말씀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 확인은 분명히 이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석가가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내 뒤에 야수라는 사람이 오는데 나는 기름이 없는 등이지만 그 사람은 기름이 있는 등이다라고 예언한 글이 딱 한 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란경에도 예수에 대한 글이 딱 한 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경전에도 예수께서는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기록 안으려고 해도 다 조금씩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깨닫는지요?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 축복 하는 것 같아요. 그 헬라어로 사용되는 단어는 마카리우스와 그리고 율로기아,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와 아샤르로 기록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리고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게 얼마나 성경에 얼마나 하냐면 415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415. 그러니 얼마나 복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66권에 415회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는 바로 아사르와 율로기아인데 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의하여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사르, 헬라어로 율로기아, 이는 성경에 44회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복은 415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그 복은 44회가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도 복 저것도 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는 복은 44회. 이건 하나님 자녀 특별히 내리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그 육신적인 복은 말이죠. 뭐예요? 부귀영화, 그죠? 수명장수, 그리고 다산의 복,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복 받으세요. 아, 저 집은 복 받았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많은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것이 복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많으면 복 받았고, 돼지가 많으면 복 받은 것이고, 또한 가족에 자녀들이 많으면 복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산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집안에 벼슬이 많이 나오면 부귀 영화의 복을 누린 것이고 또 그 집안에 명이 길면 수명장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이 세 가지 복만 받으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그 다산의 축복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 보고 애를 많이 낳으라면 아유 가르치기 힘든데 뭐 말하면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결국 인구 없는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결국은 어느 때고 언제군 간에 사람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동물도 많은 것이 가장 큰 축복. 자, 오늘날 세계적으로 중국이 왜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저 나라가 인구가 한 2, 3억만 됐다면 오늘날 저렇게 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나라가 17억, 뭐 13억, 14억 얘기하지만 그 많은 인구가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이제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 대국해도요, 어린 방금, 왜요? GNP가 한국이 훨씬 높지만 인구의 비례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달러도 미국하고도 앞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다산의 축복이라는 것이 자녀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 설교는 하는 거 한 번도 전 못 들어봤습니다. 자녀들, 요즘 젊은이들 말이죠. 자녀들 안 낳기, 뭐 털어놨냐, 살다 그냥 죽지 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 그것을 우리 인생들은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소가 쌍둥이 나면요, 축복받았다, 복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어떻게 키우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공간에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손자, 손녀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은 꼭 좀 들려드려야 됩니다. 왜 다산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많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동네 옛날에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거예요. 한 사람이 16명을 낳았습니다. 16명을 낳았는데 키울 때는요, 그야말로 상이, 밥상이 없잖아요. 16명 어떻게 키워야 시골서. 그러니까 밥을 떠주면 어떤 놈은 마당에 가서, 어떤 놈은 마을에서, 어떤 놈은 그냥 도망, 그냥 들고 서서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예방주사 맞고, 뭐 특별한 새 옷을 입고, 좋은 영양소를 취해서 그렇게 자란 거 아니에요. 그냥 16명에서 그냥 다정다감하면서 살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 16명이 다 자랐어요. 얼마나 그 집에 큰 축복이니. 이들이 다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취직하고 직장을 그냥 명절만 되면 전부들 부모들한테 와서 절하고 그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면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안의 자녀들이 좀 잘못된 자녀도 있지만 대개 보면 많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자랄 때에 그 집안의 그 자녀들이 벌써 자라면서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 그런데 혼자 자란 애들은 몰라, 형부가 뭔지. 저밖에 모르니까요. 여럿이 살다 보면, 저는 여럿, 뭐 옛날에 없었지만, 여럿 살다 보면, 먹는 것도 서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경쟁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자란 애들은, 먹어라, 사정사정. 이 먹는 것도 애들 여럿이면 경쟁이 붙게 되니,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하는 그 경쟁력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손자, 손녀들한테는 제발 좀 다산의 축복을 좀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물론 이 육신의 복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복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씨를 뿌린 만큼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격언에 그래요. 작은 부자는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큰 부자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그 동양적인 철학면에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복에 대해서. 일반적인 복은 사람들이 좋은 가문을 따지고 또한 동물은 좋은 혈통을 따지고 또한 씨앗은 좋은 토양을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동물 짐승도 좋은 혈통을 타고나야 돼요.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양반 가문 되게 따졌잖아요.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오늘 미국에도 보면 제가 몰랐습니다만 당지화를 보니까 이 백인 집안에도 엄청난 가문을 따지는 가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뭐 케네디가 대통령 집안, 부시 집안, 케네디 집안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집안들은 엄청나게 그 가문의 전통을 우리나라보다 더 따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은 내가 어느 환경에 어느 가문에 태어날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은 타고나는 것이냐 내가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상당한 고 지금도 그 숙제는 저는 여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복이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니죠. 어떤 분은 타고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모든 복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자, 씨가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가문에 어떻게 어떤 형과 어떤 형에서 태어나는 것이냐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육신의 복으로서는 중요한 것이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든 씨앗은요, 봄에 뿌려서 가을에 씨앗을 거두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죠? 보편적인 것은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우리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봄에 뿌려서 가을에 추수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복은 내가 어떤 가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께서 나오셨어요. 그 혈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문에서 혈통을 타고 나오셨다는 그 오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에 나오는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태어난 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합법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식 부모로 태어나서 그냥 불법적으로 태어난 것을 태어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강퍅한 가정에, 성경의 바로 같은 그런 가정에 태어나는 자녀들. 그것이 바로 돌짝밭에 태어난 자녀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픔과 고난과 탄식이 환란이 많은 집안에, 복잡한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좋은 가문에, 좋은 환경에, 좋은 가정에, 좋은 교육 밑에서 태어난 씨알, 바로 우리는 옥토에 태어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축복이 거기는 전통이 되어 기도 설교할 때마다 축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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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는 거 좋지요. 그러나 어떤 복을 받느냐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십시오 한다고 복이 받아집니까? 복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요만한 종재기인데 요만한 접시인데 여기다가 여기다 물을 좀 탁 뿌리시면 자꾸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져 넘쳐나. 그러나 큰 항아리는 물을 부어두고도 꽉 차면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갑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넓고 깊고 큰 그릇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뭐야 종지서부터 내 백성 항아리까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깊고 넓은 그리고 아주 관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헛되이 재물을 구하지 마십시오. 헛되이 재물을 탐내지 마십시오. 여기 잠언서 23장 5절을 제가 일부러 적었습니다.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잘 들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헛된 것에 주목하는 사람, 헛된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의 재물은 결국은 하늘의 독수리처럼 휙 하고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육신의 복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에게 그릇이 된 자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잘 알다시피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는 한국의 경제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을 살리기 위한 보낸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은 부자는 노력에 의해 내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오늘날 한국 경제의 시작은요. 정말 정주영 씨,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입니다. 그로 시작해서 삼성과 현대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한국 경제가 오늘 저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정말 너희가 복받기 원하느냐? 재물의 복을 받기 원하고 가족의 가문의 복을 받기 원한다라면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라. 그리고 많은 씨앗을 뿌려라.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씨앗을 뿌린다는 건 바로 선행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의 뱅크라. 그렇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굶주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행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저축했을 때 하나님은 10배, 100배 늘려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오늘 교회가 은행입니까? 아니옵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내고 뭐 교회 건축금 많이 내면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옵시다. 참으로 오늘날 이 저 길에 가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힘든 자 그들에게 저축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
참된 하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법칙을, 하늘의 법칙,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이 법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뿌린 자는 선행의 씨앗을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꼭 아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그저 다른 데 씨를 뿌리지 말고요. 그 유태인들은 그러죠. 그 이제 뭘 먹기 전에 이렇게 반을 잘라서 가면 새들에게 던져주고 그들의 먹도록 이렇게 만든 게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뭘 이렇게 먹으면 먼저 잘라서 던져주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먹을 때 누가 오면 에이 저러가 저러가 저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법을 꼭 지키세요. 그죠? 이 세상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이 바로 하늘의 은행이다. 하나님 나라의 은행이다. 거기 저축하면 많은 씨앗을,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짓고 큰 건물 짓고 뭐를 짓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도마는 이제 인도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이제 어떤 왕에게 전도를 하는데 왕이 부릅니다. 야, 너는 무엇을 할 줄 아냐? 예, 저는 집을 짓 줄 압니다. 목숨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을 쳐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도마가 그 돈을, 이건 도마 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받습니다. 그럼 도마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인도의 가난한 빈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때가 돼도 왕이 보니까 이게 집을 짓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내봤어요. 그 사람이 집을 짓더냐? 아닙니다. 왕이 준 돈을 가지고 전부 가난한 자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놈 안 되니까 불러와라. 근데 불러오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데 마침 이제 그 왕의 사촌 동생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가보니까 하늘나라에 큰 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 궁전 나한테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궁전은 너희 형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너희 형을 위해서 도마가 지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깨고 나서 이제 도마가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아름다운 그 궁전이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궁전 절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난 진 적 없다. 아닙니다. 가보니까 큰 궁전이 왕을 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깨달았습니다. 아,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줘서 하늘에 나 큰 궁전을 쳤고 이것은 도마 행전에 있는 실화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왕은 궁전이 있는데 또 궁전을 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데도 더 크게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너는 궁전인데 왜 줘? 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갖다 전부 가난한 자를 나눠주므로 그가 하늘나라에 궁전을 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 이것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록은 3절입니다. 그 첫째가 되는 복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신 것을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2절은 뭡니까? 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라고 수고를 그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다시 말하면 죄의 생활을 끝마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삶 그 거인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삶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정말 진리를 조금 이제 알고 나가 보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 전한 메시지 때문에 내가 잘못 전한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잘못됐을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거무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런 말씀 내쳐놨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다시는 육신에 매여서 죄의 사람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주를 믿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 옷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이란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있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를 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바로 옷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위를 지키라.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를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신부란 우리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고 신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보석은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아름답게 새롭게 태어난 다시 물과 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옷을 지키는 자 늘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자기 행위가 얼마나 올바른지 아닌지를 늘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이 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신약시대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의 신부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용납하라.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신랑신 예수께 중매함이로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중매자요. 바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신부로 예수께 연합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복음으로 씻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유대인 보면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옛날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매장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물이 있고요. 좋습니다. 그 일곱 단계가 있지만 오늘은 자 보세요. 간단하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예물을 주셨죠. 가장 값진 예물. 바로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값진 예물, 결혼 예물, 혼인 예물, 바로 그의 피를, 그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감각이 안 오죠. 아주 나, 이 설교 답답해서.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말이죠. 예수께서 나 하나,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느 종교 창시자 같이 생명을 주었습니까? 모하멧? 시달타? 아니옵시다. 공자, 맹자, 결국은 그 사람들은 전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결국은 말로만 계속하다가 저도 꿀깍 다 죽고 말았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야, 나의 결혼 예물이야. 이 피를 받은 자, 이 피로 새겨진 자, 이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는 바로 나의 신부요, 나의 아름다운 아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아가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으니 일어나 신부야, 함께 가자. 이제 영적인 겨울, 이제 모든 겨울이 지났으니 이제 죄삼도 받고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벗었으니 이제 모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겨울을 지났으니 이제 봄이 되었다. 이제 봄 보여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활했으니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아름다운 신부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여,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간의 사랑의 편지요, 사랑의 약속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일곱 가지 중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신의 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서 인침을 받아서 성령 인침을 받아서 예수의 보혈의 값진 피로 말미암아 그 결혼 예물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예물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몸에 새겨지고 내 영원한 생명이 된그 예물, 그 결혼 예물이 있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예물이 없다면 예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장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